각각의 장단점을 좀 이제 활용을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코엑스에 그 대한 미용성형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절개법 모발 이식과 비절개법 모발 이식, 절개법 모발 이식과 비절개법 모발 이식의 적응증, 언제 우리가 절개법을 하면 좋고 언제 비절개법 모발 이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002년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라스만, 윌리엄 라스만이라는 LA에, 미국 LA에 서 있는 의사가 제일 처음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초창기에 나올 때만 해도 비절개 모발 이식은 아주 그냥 보조적인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개법 모발 이식이 메인이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보완하는 수술, 절개법으로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1차, 2차 수술을 절개법으로 했는데 이제 3차 수술이 필요한데 더 이상 뒷머리가 타이트해서 피부를 절제해낼 수 없을 때, 혹은 아주 작은 양의 이식, 핀터, 화상, 눈썹 이식, 소량의 이식이 필요한 것일 때 비절개 모발 이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 발전을 하면서 그 적응증이 되게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발 이식에도 점차 적응을 하게 됐고, 양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옛날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은 대량 이식을 할 수 없다, 초창기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량 이식도 가능하고, 디테일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거의 비슷한 결과를 육박하는 이제 결과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응증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굉장히 한정된 부분에서만 비절개 모발이식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갔는데, 절개법이 또 한때 굉장히 또 천대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비절개법이 오히려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절개법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구닥다리 수술이고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렇게 취급을 받던 때가 또 있었지만, 또 몇 년 사이에서는 또 다시 절개법을 우리가 다시 보자, 비절개법으로 무조건 비절개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개법이 더 좋은 사례가 있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세계 모발 이식학회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절개법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절개법이 다시 또 어느 정도의 위치를 또 찾아오고, 각각의 장단점을 좀 이제 활용을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디스커션을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코엑스에 주최를 했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또 말씀드리면, 의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조금 절개법을 더 선호하거나 비절개법을 더 선호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논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견해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실 겁니다. 컨퍼런스 룸이 영상에 잘 되시잖아요. 네, 발표 잘 끝냈고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절개, 비절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선생님들 얘기하고,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헤어라인 디자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대칭을 우리가 잘 맞추고 쉽게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자세. 모발 이식 의사들 항상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깨, 팔, 무릎, 팔꿈치 뭐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직업병이라고 하죠. 저희 목 디스크 없는 모발 이식 의사도 없고 어깨들 다들 나가 있고, 저는
그 투수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 선수들 항상 팔꿈치 통증이나 어깨 통증 같은 거 갖고 살잖아요.